생방송 시시각각 첫 소식은 LTE 현장으로 문 열어봐야겠죠? 네. 김영 리포터가 또 생생한 현장에서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곳인지 불러서 알아볼게요. 김영 리포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생생하고 뜨거운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김혁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문화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대구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는 곳인데요. 눈치채셨습니까?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 미술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미술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어렵게 모셔봤으니까요. 일단 많은 이야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미술관 관장 최승원입니다. 관장님이 이렇게 좀 멋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 그런데, 관장님, 대구 미술관은 대구 시민들에게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한 건가요? 네, 대구 미술관은 네네. 2011년에 개발을 네네.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꼭 7년이란 세월이 지났군요. 네. 그동안 많은 전시회도 있었죠? 네, 대개 이제 한 해에 10회 이상의 큰 네. 전시들을 기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시가 이루어졌죠. 아, 그런가, 그런가. 저도 한두 번 와봤지만 감성이 충전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태여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오늘은 네네. 바로 김환기 선생님 전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환기라는 화백님이신 것 같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 사실 잘 모릅니다. 전 김환기 선생님 어떤 분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 박수근, 이중섭과 네. 함께 네. 대중적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작가 선생님이십니다. 저 박수근 선생님 뭐 이런 뭐 많이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번 전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근데 많은 이제 기관들과 협조하에 네네. 이렇게 대규모 전시가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어렵사리 이루어졌죠. 네. 근데 김환기 선생님은 한국 현대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그래요? 특히 추상미술에서 선구자적 입장에 계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카이브전이라고 하는데 아카이브전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뭔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네. 그림 외에 네. 선생님이 쓰시던 도구나 알료나 네네. 뭐 여러 가지 네. 정보 자료가 될 수 있는 사진 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네. 이해를 돕고자 자료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소품들에 의해서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렇습니다. 아카이브전. 아, 그렇군요. 아, 그럼 제가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잠시 후에 제가 실제로 전시실에 들어가서 김환기 선생님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김환기 선생님 그렇게 멋져요? 아, 그럼요. 근데 네. 인물도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요. 네. 생방송 시시각각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벌써 6시 5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금 대구 미술관으로 가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작품전에 대해서 우리 김영 리포터가 열심히 소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영 리포터 예, 좀 받아주실까요? 네, 김환기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대구 미술관 실내 전시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반기는 작품이 이 작품인데요. 옆에 보니까 제목이 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936년이라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애가 그냥 물감으로 자기 집을 그냥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미술을 바라봐도 될까요? 여기 뭐 펜으로만 그린 그림도 있고 약간의 색채만 들어가 있는 그림도 있는데요. 미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김혁이가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가분 미리 모셔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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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본인 인사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환기 기획전을 기획하게 된 유은경 큐레이터입니다. 이거 기획하신 분이군요. 네, 그러면 김환기 기획전 자세히 알고 계시겠네요. 네, 아는 만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아는 만큼만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요, 이렇게 LTE 나온다고 해서 신문을 찾아보니까 어제자에 국내 경매에서 작품이 이분의 작품이 23억 원에 낙찰됐다고 하는데 그만큼 대단하신 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네네. 네 작년 옥션에서 40억에 낙찰된 작품입니다. 40억이나요? 이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보질 못했지만 서양화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만큼은 조금 동양적인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작품은 네. 1954년에 제작된 네. 항아리와 시라는 작품입니다. 네네. 작품 하나의 화면에 네네. 매화와 항아리 네. 그리고 서정주 시인의 기도라는 시가 함께 구성된 작품입니다. 시와 함께 이 미술을 감상하면 되겠군요. 네, 아카이브라에서 붓도 있고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은 또 시와 함께 이 작품을 바라본. 근데 40억이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좀 둘러볼까요? 야, 그림 크기가 다양하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야, 크기가 더 다르지만 또 그리는 방식도 다르고 참 잘 모르겠는데 이 작품은 제가 볼 때 달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작가는 일본 네. 유학 후에 네. 어떤 문인들과의 교류를 지속했고요. 네, 네. 네, 달과 같은 어떤 항아리 그런 전통 문화에 심취해서 네. 작품을 주요 소재로 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달이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엄마, 모성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네, 한국의 고유한 정서니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네. 야, 근데 이쪽에는 좀 작은 작품, 그냥 연필로만 그린 작품들도 굉장히 네, 전시가 네. 많이 되어 있는데, 근데 선생님, 김한기 쌤 작품이 이곳에만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이번 전시는 네네. 시기회화 작품 108점과 네. 네, 옆방의 아카이브 전시 100여 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 굉장히 크게 전시되어 있겠네요. 근데 네. 제가 도를 알고 있기로는 이게 좀 뭔가 구분해서 되어 있다는 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시기회화 작품으로 네. 네, 지금 이 공간에서 보시는 네. 서울시대와 동경시대 네. 그리고 파리시대와 서울시대 두 번째 그리고 뉴욕시기로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됩니다. 방금 들어진데 뉴욕, 파리 그리고 동경 이렇게 좀 외국 도시가 나왔는데 이곳에서 김한기 선생님이 활동하신 거예요? 네, 작가는 네. 그 생활 반경을 옮겨 다니시면서 네네. 작업을 여러 네. 곳에서 지속하셨습니다. 아, 계속 지속적으로 네. 활동했군요. 야, 그러다 보니까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이야기도 많이 그 이야기도 했고 좀 보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저 서양화가 있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너무 몰라서 미술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선생님이 딱 한 작품, 108작품 중에 한 작품은 꼭 기억하고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작품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 공간에서 마지막 네. 방에 네. 푸른 점화만으로 구성된 네.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네. 점을 화면 가득 채운 작품들인데요. 네, 네, 네. 마치 그 밤하늘의 성자처럼 네, 네. 네, 아름다운 어떤 작품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밤하늘의 성자면 제가 가서 그게 엄마의 치맛자락이고 담요 같으면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이왕 이렇게 말씀 나오신 김에 현대 미술을 볼 때 좋은 방법. 뭐 팁이라고 해야 될까 하면 힌트라도 그거 좀 주십시오. 아, 네. 작품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네네. 여러 번 전시를 많이 경험하시고 해설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돈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현대 미술은 정답이 없다. 아, 그렇군요. 다음 방송 한번 구경해 볼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쪽 공간에도, 또 다른 작품들이 다른 이야기 되고 있군요.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대구 미술관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현대 추상 미술화가의 거장이라고 합니다. 오셔서 괜히 아는 척 해보는 거. 가족들 앞에서 아이들과 아내에게, 아내가 또 아빠에게, 또 남편에게 또 한번 아는 척 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말에 마음을 활짝 열고 미술관을 한번 오십시오. 정말. 내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혜기였습니다.